오, 뭐임? 깔끔해. 말년 명장. 어때? 한 두 달 동안 만들었어. 누가 샀지 이거? 아니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짜잔. 하나 남은 거. 완전 크게 생겼어.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안에 지금 반팔, 후드티, 후리스, 패딩. 이번에 패딩 요거 새로 샀는데 진짜 진짜 가볍고 따뜻해요. 바지는 나이키 추리닝 입었고 여기다가 어그 신고 나가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와, 눈 너무 많이 오는데? 동생이랑 국밥 먹으러. 오, 야, 등했어? 어, 팀파다. 가슴까지. 오. 감사합니다. 와우. 한국에는 발달 진짜. 너무 잘 나오세요. 당연히 빨리 아이를 통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있을 때는 심지어는 와 진짜 나 여기서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진짜? 우리가 집 들어가는 거 산수갑상 가봤어? 그 최자로드 산수갑상? 들었어. 돼지림 가봤어? 어. 옛날에 가봤어. 입대하기 전에. 진짜 낭만. 도망간다. 귀여워. 야, 쟤 많이 먹었나 봐. 잘 먹었어 여기. 소스가 귀요미야. 우와, 밥바보소. 아, 근데 운동하는 애들도 내 어깨 보고 너무 이쁘대. 너 어렸을 때 수영해서 그래. 그러니까 직각 어깨라고요. 수영은 진짜 무조건 그냥 생존이랑 약간 관련 있는 거니까 무조건 거의. 원 무모개비 다녀올 계획이 있어. 아, 모르지? 모르지. 결혼 계획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 계획이? 모르지, 모르지. 짠. 박스는 동생이 자기 택배인 줄 알고 이미 열어봤더라고요.
옛날에 같이 협업했던 브랜드 중에 언더바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티라인 팬티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와, 사실 저는 티라인 팬티를 굉장히 즐겨 입기 때문에 이게 또 제품이 어떨지 엄청 궁금해요. 가운데 패드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거든요. 짠. 이거를 제가 먼저 입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티라인 팬티를 즐겨 입는 사람으로서 착용감이 편하고 밑에 그 Y존 부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여기 밴드 부분이 엄청 넓게 올라와가지고 되게 되게 편한 느낌. 좋습니다. 룰루레몬. 제가 1월 초쯤에 룰루레몬 공부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레깅스는 관심 있어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커뮤니티에 상세하게 공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가에 구입하시면 거의 13만 8천 원, 13만 5천 원. 저는 한 6만 원대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됐거든요. 와 진짜 이거 진짜 원단이 너무 좋아요. 아시안 핏 6사이즈 저한테 굉장히 잘 맞습니다. 복숭아뼈 살짝 위까지 와가지고 길이도 딱이고 요정도 기장에 요정도 핏 허리도 괜찮고 사이즈 완전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가 사고를 먹다 남은 밥이랑 누룽지랑 말아 먹으려고요. 파프리카랑 양배추. 저 오늘 친구들이랑 클라이밍 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재밌어가지고 한 번 더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손톱이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네일샵 빌려가지고 여기를 조금 갈아서 짧게 만든 다음에 가려고. 아쉽지만 클라이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짜 손톱이 짧아야 되거든요. 네일샵 빌렸다가 클라이밍장 가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운동할 때는 여기 로클라이밍 왕십리 탑이신. 귀여워. 와. 여기서 먼저 처음에 기본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의 대각선인 왼발. 그러면 왼쪽으로 갈 때는 무슨 손? 그러면 왼발. 바로 왼쪽
위로 가야 돼. 왼손 바로 가자, 위쪽으로.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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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오른손 가보자, 오른손. 그리고 오른발은 그냥 벽 대고, 어. 그리고 왼손 가보자. 왼손 가자. 언덕. 아니 미쳤어. 약간 내가 봤을 때 이제 벌써 끝난 거 같은 스님은. 저기 구멍에 잘 찍고 나이스. 왼다리만 좀 일어나시겠어? 어, 다리만 돼. 다리만 쭉 펴보자. 그렇지, 그렇지. 가자, 왼손 가자. 어? 어, 저건 좀, 어. 저건 좀. 아. 힘 빠졌다고 아무거나 막 뛰는데요? 어? 조심해야 돼. 그지? 야, 언니 이거 땡기냐. 나이스. 오른손 가자. 하나 둘.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녀는 오늘 힘들다. 아니야 아니야 땡기지 말고. 어. 오. 그래 좀 쉬어 찌리몬. 가만히 있었는데 어. 조금 더 쉬어. 이렇게 돼 있잖아. 어. 발이 갑자기 이러다 어. 나이스. 왼손 갔다가 아 진짜 안 돼. 더 이상은 끝. 지원이 픽 맛집. 감사합니다. 예. 출근 가보자고.
후라이팬으로 좀 오래 익혀도 누룽지처럼 되거든요. 누룽지처럼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 시트가 진짜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촉감부터 너무 좋아.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진짜 밀착이 잘 되는 형태의 시트예요.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워져가지고 얼굴이 수분크림 발랐는데도 금세 건조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요거는 비타민C 액상. 유산균 먹고 아르기닌 먹고 나가려고요. 요거는 파인플로우 제품이에요. 요거 하나 챙기고 요것도 챙겨가려고요. 운동 끝나고 마실 겁니다. 가보자고. another kind of chemistry. I got nothing
Santa, won't you forget about it? Oatmeal 닭죽 해먹으려고 쿠팡에서 주문했거든요. 옛날에 먹던 거는 2kg에 한 만원 초반대였어요. 근데 그거는 무농약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요번에는 요거 주문했습니다. 요거는 800g이고 무농약이라서 그런지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빠르게 먹고 빠르게 다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조그만 거 그냥 샀어요. 보통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밥을 많이 먹었었는데 최근에는 엄마가 일 시작하시고 나서부터는 뭔가 지금 다시 자취하는 느낌? 한 숟갈? 세 숟갈 정도 먹었었거든요. 제가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 양이랑 맞아가지고 지금은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물은 본인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저는 약간 묽은 거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오트밀이 엄청 부풀거든요? 요거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넘쳐 흐를 때도 있어요. 전자레인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불려서 먹을 거니까 한 번 더 돌릴게요. 설명해버리고 바로 흘려버렸죠? 바로 물로 닦아서 넣어놓으면 아무도 모르죠. 소금이랑 후추랑 필수고 깨랑 들기름까지 넣어주면 끝입니다. 진짜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다가 뭐 김가루를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좋아하는 것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간단한 한 끼 식단 완성! 진짜 이 들기름, 참기름 뿌리고 안 뿌리고가 엄청 맛이 차이가 나거든요? 강추 강추. 보통 약간 죽 같은 데에도 이렇게 많이 뿌려 먹잖아요. 짜자잔. 진짜 나가서 죽 안 사 먹어도 되는 맛.